춘천 닭갈비와 막국수라고 해요. 首先, 它的颜色很漂亮. 五彩缤纷的. 아. 이 닭갈비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거 좀 남겨놔야 돼요. 왜什么呢? 就是为了吃这个. 우리가 볶음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치즈 볶음밥 두 개만 네, 여기 볶아주세요. 와우. 现在要做的是炒饭.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와. 어마어마해, 비주얼이. 와. 치즈. 아, 翻了, 야, 翻了. 오, 조심.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炒饭到了。对，这是我们的第三餐吗？不是，不是。你看，刚才我们第一餐吃了铁板鸡，第二餐吃了面，第三餐就是炒饭。不是，都一个餐，都是一个餐，都是一个餐。你厉害。来，先给大家看一下，因为我们加了芝士，对不对 ？Cheese， 然后我拉出来看一下哦。哒哒哒哒。 我尝一口，因为很烫，所以一定要小心。嗯，不错不错，很质感。小东，茶，猪，啊，这个。cheese， 후후 조심해서 잘 불어서. 因为有 cheese， 所以还是有，还是挺烫的。不过，这等个，对，这等个。不过，不过，真的？哦。我真的是，我真的。哇，靠！갑자기턱이길어졌는데。아까그얘기하고있었는데그렇게먹으면어떡해천천히드시죠 没感觉虽然很烫但很好吃对不对嗯啊어때完璧한마무리完璧한마무리 한국 사람 밥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고소한 참기름이랑 또 그만큼 고소한 이제 치즈랑 이렇게 만나니까 고소함이 폭발되는 느낌이랄까? 일반 한국인 吃了 铁板鸡以后 都会点这个炒饭来吃吗? 사실은 가능한 사람만 먹죠 보통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닭갈비 먹고 밥 안 뽑고 안 볶아 먹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对，所以说一般韩国人来说呢，先吃那个铁板鸡，然后把铁板鸡大概吃完了以后再吃炒饭，这是一个非常常理的事情。一般不能说一般，基本上都会那样做，基本上都会选择那样吃。 所以呢，如果大家以后来韩国选择吃铁板鸡的话，记得也要尝一尝最后的这个炒饭。吃吧，吃吧。年糕。
진.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다 긁어 먹어야 돼. 벌써 치우 안 남아. 아니에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这一锅可不是你都吃完了，嗯，都是你吃的，你饱了没有？没有，没有啦。 이거 원래 볶음밥 같은 거 이렇게 다 긁어 먹어야 되거든. 진정해. 그러다 속가 속 뚫리겠어. 철분. 자. 내려놓고 손을 놔. 아, 反正今天我跟英俊同学呢，就来到这个餐厅，挑战了一下第一次我们的吃播。然后今天我跟英俊同学吃的这个铁板鸡呢，确实是很好吃。你觉得呢？嗯，对的，很好吃。铁板鸡和冷面，嗯，和炒饭，嗯。 对，都一个食物。所以呢，希望大家以后来韩国，想要挑战一下韩国料理的话，我建议大家去吃今天我们吃的铁板鸡，如何 ？OK？ OK。 好，今天的影片到此为止，那我们下一集再见喽。再见喽。英俊，你吃完了对吧？영상끝。뿅。